안녕하세요, 라이트풀입니다.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현장의 조명을 어떻게 교체해야 되는지 제품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현관 센서입니다. 현관 센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다양한데 달려있는 제품을 떼어내고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, 혹은 내부에 들어가는 전구만 교체하는 방법이 있어요. 보통 이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타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보통 이런 이제 신발장 안에 이제 좀 원형 매립등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. 이런 경우도 이제 타공 사이즈를 또 확인해야 되고요.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 다운라이트 매립등이 좀큰 사이즈가 있어요. 보통 한 5인치 정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, 요거는 보통 달려있는 거를 떼어내고 통째로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개수대 위쪽에 이런 이제 매립등이, 이제 최근 신축되는 제품들은 좀 매립등이 먼저 설치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공 사이즈보다 큰 조명을 달면 너무 밝아 버리기 때문에 안에만 또 형광등을 제거하고 LED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방인데요. 방등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이제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직부등 타입인데, 이런 거는 그냥 디자인만 골라서 달려있는 거를 떼어내고 그렇게 교체를 진행하면 됩니다. 이제 뭐 방등 같은 경우도 간혹 매립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, 그럴 경우는 아까 욕실과 마찬가지로 안에만 그렇게 교체를 보통 하고 있고요. 혹은 뭐 타공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면은 그 구멍을 그냥 다른 조명으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. 네, 복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운라이트 매립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, 복도가 길면 길수록 복도 쪽이 좀 어두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.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달려있는 것보다 이제 타공을 좀더 크게 해서 좀더 환한 다운라이트로 교체를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. 특히 이제 어린아이가 좀 있는 그런 공간에는 아이들이 어두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복도를 좀 최근에는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뭐 이것도 두 번째 방인데,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방등. 그다음에 거실등 같은 경우, 지금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주변부가 좀 많이 어둡게 나오고 있어요. 밝게 좀 올려서. 네, 이런 타입도 이제 직부등 타입이라 떼어내고 이제 교체를 하면 되는데, 요 여러 개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. 그래서 각각의 사이즈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이제 얘네들을 이제 떼어냈을 때 지저분한 게좀 가려집니다. 도배를 하시면은 뭐 전혀 상관이 없겠죠. 안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. 이런 이제 화장대. 화장대 위에 있는 제품도 보통 이제 매립등이 많아요. 이것도 이제 안에만, 내부만 LED로 그렇게 보통 교체를 하고 있고요. 이제 뭐 아파트 건설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, 오늘 방문 드린 곳은 이제 여기가 드레스룸이에요. 드레스룸인데, 핸드폰이라 좀 밝기가 정확히 표현되진 않지만 지금 많이 좀 어두워요. 그래서 공간에 비해서 매립등 사이즈가 작고 한 8아트 정도 된 LED 전구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이제 좀더 넓은 타입으로 그렇게 밝게 교체를 해서 쓰시는 게좀 환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안방에 있는 욕실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, 이것도 뭐 LED로 교체를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샤워부스 쪽에 있는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도 달려있는 거를 떼어내고 이제 새 제품으로 이렇게 교체를 진행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주방입니다. 보통 주방등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매립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. 이런 경우도 이제 사이즈가 커서 요거를 덮을 사이즈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등기구는 그대로 두고 안에만 이제 내부로 그렇게 교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. 네, 그럼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작은 사이즈의 직부등이 이제 많이
없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직부등 뭐 15와트에서 20와트 정도 그렇게 교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식탁등. 네, 기본 건설사에서는 이런 사각형, 직사각형 박스 타입의 기본 식탁등을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. 이런 거는 뭐 마음에 드시면 그냥 쓰시면 되고, 마음에 안 드시면 교체를 하시면 되는데, 대신에 이제 천장에 있는 이 불확형 모양대로 도배지가 잘려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관리소에서 각 천장 도배지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때좀 지저분한 걸좀 가릴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팬트리가 있어요. 네. 창고죠. 여기도 다운라이트가 하나만 있는데 좀 어두워서 다른 좀뭐 15와트급 정도의 LED 조명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좀 환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요 공간에도 좀 특이하게 매립등이 있네요. 요것도 매립형 조명이기 때문에 요걸 떼어내지 않고 그냥 커버는 그냥 그렇게 두고 안에만 LED로 그렇게 교체가 진행이 또 돼야 조금 훨씬 수월합니다. 그러면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조명들을 한번 살펴봤어요. 그래서 교체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문의를 주실 때는 전화로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저희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 톡톡을 이용해서 뭐 사진이나 영상을 좀 찍어주시면 좀더 정확히 그렇게 견적이나 뭐 진행 방법 같은 거를 좀더 정확히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이상입니다.